남유다 왕국의 백성은 두려웠어요. 아시리아의 침입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 백성은 이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당시 남유다의 왕은 요시아였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나는 너를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바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저는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보호해주겠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말을 네 입에 맡긴다. 오늘 내가 여러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멸망시키며 파괴하고 세우며 심게 하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이란 깨어있는데도 꿈꾸는 것 같이 무언가 보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아몬드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바로 보았다. 아몬드 나뭇가지는 예레미야를 위한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예레미야는 두 번째 환상을 보았어요. 끓는 가마솥이었어요. 가마솥은 북쪽에서 남유다를 향해 끓어넘치고 있었어요. 이 환상은 심판이 북쪽에서 올 것이라는 의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유다의 모든 사람에게 곧 큰일이 닥칠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북쪽의 통치자들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남유다의 도시를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손으로 만든 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너는 준비하고 있다가 일어나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 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